지인언니예요. 오늘은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. 제 몰골이 되게 웃기죠? 지금 출근 준비를 하면서 바로 그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직전 얼굴에 이렇게 도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. 양 옆에 땀구멍이 커 보이는 데는 커버 파운데이션을 얹어 놨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저번에 소개했던 네, 요 에어플래시, 예, 요 파운데이션을 지금 뿌려 놓은 상태예요. 근데 제가 이 영상의 시작부터 왜 이렇게 웃긴 모습을 하고 나왔냐? 제가 써보니까 진짜 추천해 드릴 만한 제품이 있어서. 근데 요 상태부터 알려드려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. 일단 이 상황에서 요거를 잘 발라야 되잖아요. 잘 먹게. 그래서 이전에 사용했던 게 바로 요 가붓기 브러쉬였습니다. 이 가붓기 브러쉬를 한참 썼더니 문제가 이제 털이 빠지기 시작해요. 보이죠? 이렇게 털이 슬슬슬 빠지기 시작하고, 역시 이 안으로 파운데이션이 들어가는 양이 만만치 않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아까운 거예요. 발라지는 것보다 여기에서 먹는 게더 많은 것 같아서, 이거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.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스펀지잖아요.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. 이거는 진짜 파운데이션 먹는 귀신이에요. 그냥 바르는 즉시 여기서 쏙쏙쏙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추입니다. 자, 그러면 이거를 대용할 뭔가 좋은 게 있어야겠죠? 바로 손가락이죠. 그런데 이 손가락에 묻는 게 싫어요. 일단 끈적끈적하고 또 손가락도 만만찮게 흡수를 하잖아요. 그래서 이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대용품을 또 설치를 하기 시작해서 찾아냈습니다. 이게 한때는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은 얘기가 좀쏙 들어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요즘 이거를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. 자, 바로 실리콘 퍼프예요. 요거 실리콘으로 만든 퍼프인데 투명하죠? 그리고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. 네, 이렇게 말랑말랑해요. 자,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펴주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. 그러면 실리콘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먹어요. 먹을 수가 없죠. 그냥 묻는 정도예요. 그래서 이렇게 펴주고 전체적으로. 근데 이게요. 왜 한동안 되게 유행했었어요. 되게 싸고. 근데 왜 갑자기 쏙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굉장히 지금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대충 펴줍니다. 이렇게. 근데 이게요, 단점은 뭐냐면, 고르게 얼굴 전체에 다 펴지질 않아요. 말랑말랑한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. 자, 이렇게, 이런 상태가 돼요. 좀 지저분하게 펴졌잖아요. 자, 그러면요. 보세요. 묻기만 했지 하나도 낭비되는 것들이 없죠. 이렇게 그냥 닦아버리면. 자, 보세요. 거의 낭비되는 게 없잖아요. 이 상태에서 물 묻은 퍼프 있죠. 물을 묻혀서 이렇게 커진 요 퍼프를 휴지로 꽉 짜낸 다음에요. 요거 휴지로 이렇게 정말 꽉 짜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펴줍니다. 싹. 그러면 정말 잘 먹어요. 그러니까 이 이미 얼굴 전체에 고르게 펴져 있는 거를 더 부드럽게 착 붙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낭비되는 것도 없고요. 그리고 정말 잘 먹어요. 뜨지 않고요. 파운데이션이 진짜 고르게 잘 먹어요. 잘 먹을 소리 너무 많이 한다. 자, 이제 파운데이션을 전부 얼굴에 요 퍼프로 잘 고르게 펴준 상태입니다. 하나도 얼룩진데 없이 되게 잘 먹었잖아요. 제가 이전에 이 퍼프만 사용했을 때, 그리고 이 브러쉬를 사용했을 때는 지금 얼굴에 바른 양의 2배에서 3배 정도의 파운데이션이 더 소요가 됐어요. 그런데, 하지만 이 실리콘 퍼프를 사용한 이후에는 원래 사용하던 파운데이션의 반 혹은 3분의 1 정도만 사용을 해도 이렇게 얼굴 전체를 다 커버하는데 절대 모자라지 않더라고요. 이거 진짜 저한테는 이템이에요, 이템.
립스틱이 묻어나는 게 싫으신 분들은요, 립스틱을 바른 다음에 계속 휴지로 찍어내세요. 이렇게 찍어낸 다음에 그 위에 계속 덧바르세요. 이렇게. 그럼요, 색은 진해지고 묻어나진 않아요. 자, 계속 이렇게 안 묻어날 때까지 찍잖아요. 자, 이제는 안 묻어나죠. 그리고 입술은 남아있고, 그리고 너무 진하지 않고요. 자, 이렇게 하면 컵 같은 거 커피 마셔도 컵 같은 거 마셔도 절대 묻어나질 않습니다. 하지만 입술에 남아있고요. 이거 뭐 저만의 팁이에요. 자, 이제 머리를 하겠습니다. 짠! 이렇게 복고풍 고두심씨 스타일 헤어가 완성이 됐습니다. 아, 머리를 뒤집어서 말렸어요.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드라이기로 말리면 처음에 이렇게 풍성하게 됩니다. 그때 그 헤어 스프레이를 말린 다음에 뿌린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말리면 네, 더 이렇게 됩니다. 자, 오늘 제 초스피드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. 저는 아까 그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얹어놨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10분 정도 소유를 했고요. 그리고 이제 바로 출근을 하면 되겠습니다. 짠! 오늘은 이렇게 입고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. 짠! 오늘은 이렇게 입고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. 자, 저는 이제 완전히 출근 준비를 마쳤고요. 오, 오늘 머리 너무 사자머리인데? 그게 뭐야? 스마일, 그게 뭐였어? 어? 냄새 맡았어? 응? 엄마 갔다 올게. 응? 자, 여러분, 저는 이제 출근합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